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 거점 항공사 확보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 신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동석 한국전통무예 무예단체협의회 총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기 부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서인수 산수보존협회 부산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님 오셨습니다. 전영수 환희통신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광래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대표님과 네 분 오셨습니다. 신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법여성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최영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홍기환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2025년 지구회장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설영인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2025년 상임 부회장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기자님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취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님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에어부산 분리매각 거점항공사 확보를 가지고 정말 수십 차례는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곧 미국의 승인까지 원래 10월 말에 다 끝날 거라 했는데 그 11월 중순 전후에는 완전히 이제 다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2월로 넘어가면 12월 중순이 지나면 법정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승인만 초읽기에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주장하고 또 상공계를 비롯해서 뭐 시나 시우에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한항공이 민간기업이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대한항공이야 당연히 통합 LCC 저가항공사를 인천공항에 두려고 할 것이고 또 산업은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될 때 8천억 원의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정부가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항공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을 주도한 것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합할 당시에 통합 LCC, 통합 저가 항공사는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번복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박영준 시장이 거점 항공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나 아니면 통합 저가 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든지 이 결단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이야기를 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부의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로 또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또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서 마지막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과 연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방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갑자기 합병이 되면 오늘의 기자회견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병 이후는 분리 매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몇 번 논의했는데 합병이 되면은 부산에 16년간 키워온 이하부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소위 진이야, 이하부산, 그 다음에 이하서울, 이 LCC 통합 라인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산은 가덕 신공항이 반쪽 공항이 됩니다. 중추 공항사가 없는 가덕 신공항은 뜰 비행기가 없습니다. 첫째. 말하자면은 이러면 특히 이제 갓 비슷하게 개항되는 TK 신공항한테 관문공항의 자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부산의 소위 쇠퇴가 시작됩니다. 예. 지금 광역시 일본이 부산이 바로 쇠퇴지인데 공항이 절대면서 부산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 됩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정치인도 많고 우리가 전부 다 여당을 찍어주고 있는데 왜 이리 정치인들이 외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이걸 수십 번이 하면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시민이 키워온 저비용 항상 예하 부산밖에 없습니다. 예하 제주 예하 다 있는데 예하 부산만 부산 시민이 키우고 부산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불구하고 이걸 인천으로 넘겨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점 항공사가 없는 공항은 불가능합니다. 간사이 오사카 공항도 에어 오사카가 중심되어 왔고요. 나고야 주부공항도 나고야가 중심되어 왔었어요. 지역 항공사가 없는 국제항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 문제를 진작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합병 전에 이미 다 저쪽은 이미 다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다입니다. 도대체 거대한 이런 민간 독점 항공사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거대한 민간에게 독점을 몰아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회는 뭘 하죠? 뭐 때문에 대한항공에 독점성을 다 부여합니까? 여하튼 상당히 좀 한심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인가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 것인가. 대통령께서도 진작 해주셔야 돼요. 진작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일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상입니다. 고 한번 하고 갑시다. 네. 고해. 고 한번 하고. 그 뒤에 네 글자만 한번 같이 세 번씩 따라 하십시오. 에어부산 분리 매각 대통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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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분리 매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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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번 더 할까요? 에어부산 분리 매각 대통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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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분리 매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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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신미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범여성 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과 오동석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대 고문님의 하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 에어부산 분리 매각 즉각 이행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한 상황이다. 대형 항공사의 합병에 이어 에어부산을 포함한 에어서울,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 통합이 진행되면 에어부산은 사실상 소멸된다.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시급하다. 에어부산은 단순한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가 아니다.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힘을 모아 설립한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발하여 아시아나항공이 합류하면서 오늘의 에어부산으로 발전한 부산 토박이 항공사가 아닌가. 에어부산은 부산시민의 뜻과 염원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시민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에어부산을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로 육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남북권 간문공항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부산 상공계와 시민사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 부산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부산 거점항공사 존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합병 주체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책임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정책 차원에서 두 항공사의 통합을 승인하고 추진해온 정부에 있다. 합병 승인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등 저가 항공사는 통합하여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대한항공의 발표를 공식화해주고 있고 에어부산 분리 매각마저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저가 항공사 없는 가덕신공항은 상상할 수 있는가. 허울 뿐인 가덕신공항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권, 남북권 발전 축을 형성,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 발전 지방시대 실현이 가능한가?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더 이상 지시할 수는 없다.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부산의 시민사회는 부산 시민의 강렬한 열망을 바탕으로 부산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적극 이행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2024년 10월 20일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 좀 합시다. 예. 에어부산 분리매각 대통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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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분리매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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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질의와 질의가 응답이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기자님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이 내용 뭐 하도 워낙 기자회견 많이 해서 기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대통령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박인호 대표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정부가 사실은 지금 대형 항공사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따라서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인 통합 LCC 에어부산을 비롯한 통합 LCC의 통합도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공은 국가기관 산업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약속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것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 매각, 만약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어려우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면 됩니다. 이런 결단을 빨리 내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점을 특별히 좀 강조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언급해 주시고 또 보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문제 폐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요 여기